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MXM의 이명민, 김도현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저희는 지금 GQ 화보 촬영 중이에요. 제가 손을 가리고 있어요. 왜 가리고 있을까? 네, 여러분, 제가 화보를 촬영한다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GQ 화보로서 좀 뭔가 섹시미를 좀 어필하려고 입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걸 야하다고 하셔서 어디? 죄송합니다. 너무 야해요. 인생 최대 노출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최대 노출을 이렇게 또 보내야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분들, 팬분들에게도 네. 많은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몇? 댓글이 800개? 800개 네. 정도에서 5개씩 줄여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볼 건데요. 팬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답해드리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동현 씨부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제 동현 씨의 질문부터 이렇게 파란색이 동현 씨 네. 질문이고 이게 초록 색깔이 제 질문인데 일단 동현 씨 뽑아주세요. 네, 파란 색깔. 네, 네,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자, 제가 동현이의 이게 근데 주말에 만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라고 물어봤는데 주말에 주로 만나는 사람은 회사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연습생이지 않을까 해서 함께 보내는데 네. 요즘 또 앨범 준비로 한창 열심히 박차를 하고 있어서 네, 주말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더 좋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자, 시장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제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걸 주말 잘 보내라고 인사해 주세요. 아, 이렇게 한번. 네, 그러면 제가 주말 인사를 해볼. 여러분, 빨리 인사해서 가리고 해요.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아, 모자 잘 어울린다고 우리. 제가 또 이렇게 모자를 잘 쓰진 않는데 평소에 이렇게 또 이번에 화보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제가 또 멋지게 찍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위험한 남자 아니에요. 동현이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네, 했습니다. 평소에 모자를 많이 써서 동현이는 평소에도 모자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편한 때문에 그러면 또 바로 다음 하나씩 질문을 할까요? 동현이 질문. 주말 알바를 해본 적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제 뭐랄까 주말 알바를 딱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친구 어머님 가게에 가서 가끔 도와드리고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뭐랄까 어디 가서 완전히 고정적으로 알바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알바를 해본 적은 하고 싶은 알바 있어요? 혹시? 주말에 하고 싶은 알바라든지 카페 알바 꼭 해보고 싶었고 또 이 카페 알바의 선배로서 제가 또 커피를 좀 내려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해야겠네요. 카페 알바도 해보고 싶었고 약간 오늘 내 생일은 내 이름을 말해줘 라고 하셨는데 이름을 안 적으셔서 제가 하여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바로 다음 네 바로 다음 해볼까요? 네, 영민이 형 질문인데요. 네, 오늘 밤 토요일이죠? 네, 무엇을 하며 보낼 건가요? 라고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밤 GQ 화보를 더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해주세요. 바로 다음. 바로 다음. 이렇게 빠르게 뭔가 되게 짠. 주말에 만나서 놀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해줘. 제가 이제 대전 사는데 대전에 정말 친한 친구 3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너무 오래돼서 주말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꼭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또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주고 하고
지금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멋진 화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기대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고. 시키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재진 지훈이 아 모자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내 질문 같은데? 다 질문이 주말이라고 하셨어요. 네, 주말에 또 주말. 네, 주말이니까 주말에 네. 특별히 먹고 싶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먹고 싶은 음식이요? 이게 또 요즘에 많이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이럴 때 그 등갈비찜 매운 양푼이 등갈비찜 같은 되게 매콤한 음식을 매운 갈비찜 네, 이열치열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매운 음식을 먹어줘야 또 한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땀 뻘뻘 흘리면서 먹어야지 또. 그럼 속이 쓰리지 않을까요? 속은 쓰리되 몸은 시원하도록 네. 하는 것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바로 또 선생님 질문 하겠습니다. 나만의 월요병 극복 방법은? 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월요병은 정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월요병 간단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할 때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다. 좀만 있으면 다시 주말이다. 아 월요병이 아니야.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월요일을 없애면 됩니다. 월요 네. 스킵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일주일 지금 금방 가는 기분이고 네. 내일 막 금요일일 것 같고 약간 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좀 여러분들도 내일은 월요일이 아니다. 오늘은 월요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역시 긍정 킹. 월요일은 영동이 보면서 힐링. 아 감사합니다. 화보집 진짜 기대돼요. 네. 화보집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주 화보 집도 진짜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세요. 아, 그러면 또 바로 질문. 네, 영민이 형 질문인데요. 주말에 어떤 날씨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주말은 당연히 화창한 날씨가 좋죠. 제가 또 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구름이 아니면 되게 몽실몽실한 구름이 되게 띄엄띄엄 있거나 뭔가 되게 완전 푸른 완전 되게 막 끝도 없이 펼쳐진 뭔가 바다 같은 하늘? 바다 같은 하늘. 하늘 같은 하늘. 되게 막 그렇게 이쁜 하늘 보면 막 이렇게 어막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해서 되게 화창한 날씨 있는 그런 주말은 항상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또 기분 좋게 또 주말은 왜 또 주말에 이제 딱 놀려고 하는데 막 엄청나면 비 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 근데 또 가끔씩은 비 오는 날도 괜찮아요. 아 맞아요. 투데이 오늘 투데이스 굿데이라고. 아 역시 센스 굿데이. 마지막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은 고객님 질문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길다.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 저녁에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약간 질문이 약간 제가 아까 전에 답변해드린 거랑 좀 비슷해서 하나만 다시 볼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로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주말. 네. 그러면 제가 그럼 여러분 같이 주말로 오늘 한번 뛰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주말이 벌써 끝나버렸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좀 괜찮다. 저 지금 되게 뿌듯하고. 방금 솔직히 좀 괜찮았어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주. 알면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알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마지막 동현이의 이행시 칭찬해요. 칭찬해주면서 그래도 맨날 나중에 이행시만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삼행시 또 다음에 또 시켜주는 걸로 하고 기대 많이 네 하고 네. 저희 이렇게 또 이렇게 GQ 화보를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저희 GQ 화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예쁜 옷도 많이 입고 그리고 저희 또 멋있게 이쁘게 사진 많이 찍어주시니까 저희 GQ 화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